안녕하십니까, 에젤입니다. 오늘은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봤어요. 제가 그림 솜씨가 없는데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. 이 그림은 뭐냐면은, 제가 그 39에 사기를 당했는데, 사기 당한 후에 매일 밤 꿈자리에, 그러니까 꿈도 아니고 비몽사몽간에 이런 광경을 계속 봤어요. 이게 뭐냐면, 방에 들었으면 사방에 이제 방 전체가 다 짐으로 꽉차 있고, 제가 머리에 입고 있는 이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, 내려놓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. 내려놓을 자리가 없어서, 이렇게 서서 왕자왕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환상인지 꿈인지 하여튼, 이거를 매일 밤 꾸게 됐어요. 이제 39에 사기를 당하고 나서. 사기를 어떻게 당했냐면, 제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, 거기서 이제, 뭐, 악기 사업을 한다 그러면서 어떤 이제 집사라는 여자가, 그때 당시 이름, 그 여자 이름이 곽은혜입니다. 네, 그 여자는 이제 그 사기를 치고 미국으로 도망을 갔어요. 근데 아마 지금 뭐, 나이가 좀 들어서 죽지 않았으면, 살아있으면 뭐 하여튼 또 이제 그 짓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. 그 사기꾼이니까, 또 계속 평생을 사기를 쳐온 사람이니까, 사기로 또 이제 벌어먹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. 그런데, 여자가 나한테 이제 악기 사업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, 그때 당시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그 해에 6천만 원이라는 돈을, 제 돈을 이제 먹고 먹튀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그 이제 교회에 다니는 꽤큰 교회예요. 지금도 크고, 뭐 지금 말을 하면은 다 아실 만한 교회입니다. 저기 용산 쪽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. 큰 교회인데, 하여튼 거기서 아주 신실하고 뭐 은혜스럽다고 하면서 그 하여튼 사람들의 돈을 이제 갈취를 한 거죠. 이렇게 좋은 배당금을 준다 그러면서, 제가 사기를 당한 제가 더 죄인이고 더 나쁜 년이죠. 그렇게 쉽게 돈을 벌려고 했다는 제가 더 나쁘지만,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여자한테 돈을 주어서 많은 사기를 당했어요, 그 당시에.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 당시에 39살에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나니까 온 집도 담보를 잡혀서 돈을 주고 막다뭐 있는 돈다쓱 끌어가지고 돈을 6천만 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줬어요, 그 당시에. 그 당시 집세 채를 살수 있더라고요, 보니까. 그것도 몰랐어요, 세상 물정을 몰랐기 때문에. 그러니까 부모님이 집을 사주고 뭐 이러고 제가 뭐 벌어서 산게 아니라 너무 돈의 가치를 몰랐죠.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돈의 가치를 조금 이제 알아갑니다, 이 나이에. 그런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돈을 다 주고 나니까 남편 월급은 이자를 나가야 되죠. 생활은 해야 되죠. 그런데 제가 이 당시에 혈변을 놓고 신경을 너무 쓰다 보니까 저혈압에다 혈변까지. 근데 어느 날 삼성화재, 이제 저희가 이제 자동차를 삼성화재에 들었는데, 거기 아주머니가 오셨어요.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, 시간이 돼서 이거 들어야 된다는데. 보험 들 돈도 없는데, 그러면 아줌마 나가 여기 보험회사 다니면 나도 돈을 벌수 있냐고. 그래가지고 돈을 그렇게 해서 나도 좀 벌게 해줘라.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가서 그 보험 설계사 그 자격증을 따고, 그리고 한 1년을 했어요. 1년 했는데 뭐잘 됩니까? 뭐, 말을 잘한다고 그 영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, 마케팅이라는 게. 전 말도 잘 못하지만, 또 이렇게 인상이 별로 좋진 않아요. 잘 못했어요. 그냥 뭐제 보험 넣고 뭐 친척들한테 그냥 안 좋은 소리 듣고 이래 가면서, 지금까지도 내 친구들이 제가 보험하는 줄 알고 저한테 연락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뭐 저는 뭐 오만 걸다 했어요, 그때서부터 다 했는데. 하여튼 제가 진짜 뭐 누구한테 도둑질만 안 하고 사기만 안 치고 남의 꿈치지 않았고 그러기만 했지, 정말 다 해봤습니다. 세일도 다 해보고 보험하면서도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. 근데 하여튼 그랬는데, 그 저녁마다 들어오면 꿈인지 환상인지 하여튼 딱 잠자리에 딱 누우면 이 모습이, 제가 이렇게 짐을 지고 있고 방에 들어가면 짐을 내려놓을 자리가 없는 그러한 이런 것이 제가 꾸었는지 하여튼 생각이었는지 하여튼 이랬어요.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까지도 이 그때의 그 환상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, 아,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어, 그렇게
짐을 내려놓을 데가 없어서 방에 들어가면 다꽉 차갖고 뭐 벽까지 꽉 찼어요. 천장까지 꽉 차서 내려놓을 데가 없는 거야. 매일매일 지구는 들어가요. 짐을 매일매일 지구는 들어가는데 내려놓을 데가 없으니까 서성거리고 또 거기서 좌절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. 그 여러분들도 살면서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도 그 사람 문제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정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불의를 행하는 거 앞에서 그랬잖아요. 그건 너무 또 친절해도 또안 돼요. 그러니까는 불의를 행하는 것도 안 되지만 내거 내가 네건 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. 네. 너무 친절해서 뭐다한 쓸개 다 빼줄 것처럼 하면서 뭐 은혜스럽게 뭐 눈물 콧물 흘려가며 이러면서 했던 그런 여자가 사기를 쳤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런 사람들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이 사람 너무 나한테 과잉 친절을 대해 이러는 사람은 조심하세요. 네. 뭐 물론 진짜 그 사람의 100% 진심일 수도 있겠지만 인간은요, 사악한 존재입니다. 네, 저부터도 그렇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고 사세요. 네, 제가 이렇게 또 오늘은 저의 일생의 한 부분을 제가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. 제 유튜브를 뭐몇 명이나 보겠습니까? 그렇지만 또 이렇게 또 보시고 또제 거를 또 느끼시고 서로 또 공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또 오늘은 또 이렇게 제가 없는 그림 솜씨지만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. 여러분, 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일과 보내시고요. 행복한 하루, 즐거운 하루, 그리고 나는 운이 좋아라고 외치면서 또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. 저 에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